안녕하십니까. 한재권이고요. 음악 감독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작곡가예요. 작곡가고 음악이라는 매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제공의 예술을 하는 예술가입니다. 예. 그 회사 후소, 저는 이제 회사 후소라는 얘기를 듣고서 뭐 저희 회사 주소를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 후소가 굉장히 좋은 뜻이 있더라고요. 바탕이 있고 그 다음에 꾸밈이 있다. 오늘 제가 그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바탕, 예술의 본질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지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 학업에 열중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는 분들, 여러 이제 직업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의 예술가라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술가라는,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잡 타이틀을, 직업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드리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술의 본질, 예술의 탄생, 예술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처음에 제가 아까 저 김상현 선생님한테 인류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살짝 물어봤는데 150만 년 전 홍적기라는 시대가 우리가 인류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등장한 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한 부락에 사는 한 마을에, 한 동굴에 동굴 생활을 하고 있는 같은 부족이라고 한번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50만 년 전이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렵, 그러니까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초기 형태의 농사를 짓거나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남성분들의 대부분은 사냥과 힘든 농사일에 이제 전념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간단한 농사나 내지는 뭐 지금의 산림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했을 텐데, 자, 요게 이제 다 한 마을 사람들이세요. 근데 참 이상하게 여기 계신 이분이 사냥도 안 나가고 농사도 안 짓고, 뭐 자손 번식에 뭐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몸을 흔들고 있어요.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이 저 마을 사람들이 쟤 뭐니? 사냥도 안 나가고 농사도 안 짓고. 근데 그 어떤 이 부락에 이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면은 되는데 저 바로 뒤에 계신 분이 몸을 이렇게 흔드시는 분을 보면서 바위를 혹은 통나무를 이렇게 치고 있어요. 아, 또 미친 사람이 또 하나가 나왔어요. 이 마을에. 큰일 났네, 이거. 근데 또 저쪽 또 뒤에 계신 분 한 분이, 한 원신 하나가 또 그 모습을 이렇게 몸을 흔드는 사람, 그 다음에 통나무를 치거나 바위를 치는 사람을 벽에다가 흔적을 남기기 시작해요. 이유 없이, 왜 그런지는 모르고 온 마을이 이제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그 부락에 있던 뭐 약간 어르신 한 분이 그분들을 걱정을 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든 전달하고자, 그때 당시에 커뮤니케이션 뭐 도구가 만약 활자라면 뭐 활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기술을 해서 갖다 이야기로 만들어요. 이게 예술이죠. 예술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이유 없이 흔드는 몸짓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불리우는 뭐 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퍼포밍 아트로 이제 거듭났고, 바위를 치던 소리를 만들어내던 그 행위는 음악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스페인에서 발견된 알타미라 동굴 벽화인데 이런 형태의 원시 시대의 어떤 그 원시 형태의 어떤 예술로 거듭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본질은 사실 정말 별거 아닌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예술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예술의 목적은 이분들, 그러니까 이 원시 마을에서 이분들이 몸을 흔들고 바위를 치고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문학의 형태로 발전되는 어떤 그런 초기 형태의 예술 형태들이 그 예술 형태들이 탄생을 하게 된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칭찬받고 그다음에 감동받고 그러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예술의 목적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표현, expression. 그러니까 자기가 예술이라는 게 제가 이제 가끔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그 예술의 어떤 그 본질은 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하는 행위들을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술의 제1 목표가 저는 이제 목적이라고 그 표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표현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나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들어왔던 이야기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남들한테 전달하는 나눔의 행위야말로 진정한 예술이 아닌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는 탄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엄마 뱃속에서 너는 음악할 사람이야, 너는 뭐 미술할 사람이야. 그러고서 딱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만들어지는 거죠. 진화하는 거지. 가끔씩 그러니까 지구인이 아닌 우주인들 중에 모차르트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 사람들은 지구인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천재들이 가끔 뭐 몇 백년마다 이제 한 명씩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의 예술가들은 저는 철저하게 다 진화되어서 그들이 예술가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나눔의 예술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또 몇 가지 그 이야기를 또 보충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15년 정도 이제 음악을 하고 참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동 작업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발이 굉장히 넓어요. 발이 굉장히 넓고 또 이 휴먼 커넥션이 굉장히 그 인맥이 다양하고 이제 넓은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만 정말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 참 많이 어울리고 또 뭐 술 좋아하고 저희 친구 하나가 저한테 창업주의를 했어요. 제 그 이 풍부한 인맥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회사 1이라는 그 회사를 차리죠. 주식회사 1. 그래서 그 회사의 캐치플레이스를 농담입니다만은 샤시부터 살인까지 뭐든지 아무튼 일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치로 그 정도로 정말로 이 저 인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실질적으로 음악을 갖다가 만들고 음악을 작곡을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나 이러이러한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이러이러한 음악을 만들어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자극을 받고 어떤 소재를 얻어오는 그게 실질적으로 그 같이 예술을 해나가는 동료들하고의 만남보다 딱 정말 여러분들 같은 제 친구들 저하고 친분이 있는 뭐 은행원들, 학교 선생님들, 뭐 사회사업가들, 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자극이 훨씬 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술가들하고 만나봐야 저희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그 얘기들이 마치 저한테는 그게 신세의 한탄처럼 들리거든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뭐, 은행원으로 살아가는 제 친구의 소소한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뭐, 제가 아는 사람의 소소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음악적으로 그다음에 좀 어떤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보다 여러분들 같이 회사에 다니시고 학교에 다니시고 그다음에 뭔가 직업을 가진 분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훨씬 더 이제 선호하는 편이고 그분들한테 정말 많은 영감과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어떤 그런 뭐 자극이나 영감이나 이런 걸 주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예술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공의 예술을 드리는 반면 여러분들은 나눔의 예술이라는 걸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한 권 읽었다.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친구분들한테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뭐 요즘에 전람회들 굉장히 비싸죠. 저도 지금 뭐 보고 싶은 전람회가 하나가 있는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갈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근데 뭐 어쩌다가 전람회 그 갈 수 있는 초대권이 생기셔서 그 전람회를 보러 가셨다 그러면은 그 전람회를 보시고 나서 그 경험을 많은 분들과 나누시고 기술하시고 전하세요. 뭐 여러분들 뭐 다들 그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나 미투데이나 이런 것들 다 하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전파하시고 전달하시고 느낌을 나누시고 그리고 대학 때는 뭐 데이트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연구도 참 많이 보고 그러더니 저 이제 직장 들어가셔서는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극들 참 많이 안 보시잖아요. 근데 좋은 연극을 한 편 보시면은 그 연극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시고 연극 보러 가게끔 많이 공연장으로 이끄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이게 어둠의 경로든 뭐 다운 받으셨든 최신 영화 한 편을 보셨다 그러면은 그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보셨으면 나중에 그 영화가 이제 정식으로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영화를 극장에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리고 뭐 기왕이면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 OST도 한 장씩 사줘주면 더 좋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 나눔의 예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그 구수환 감독님이 만드셨던 울지마 툰스라는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거기서 이태석 신부님이란 분이 수단에 있는 청소년들과 그 다음에 남들이 불우하다고 느끼는 그들 스스로는 전혀 아니지만 남들이 불우하다고 느끼는 그 수단인들을 위해서 음악을 가르쳐주시고 악기를 제공하시고 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만드는 음악 뭐 굉장히 훌륭한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눔의 예술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술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진화를 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순간 끊임없이 진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눔의 예술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끊임없이 몸에 배게 만들면은 어느 순간 뭐 삼성전자의 단신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예술가 그다음에 뭐 모모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계시지만 어쨌거나 예술가 그리고 뭐 테덱스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계시지만 어쨌거나 예술가라는 또 하나의 프로페션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더 다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왕에 어차피 뭐 세상 사는 거 되게 재밌고 되게 행복하고 뭐 즐겁지만 한 가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또 예술가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게 되면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재미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이 나눔의 예술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예술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